한 20분 걸린가? 조금만. 우리 유랑 아들 좋았는데. 그러니까 유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던데. 뭐 반찬 없잖아, 먹을 거. 뭐야, 한서방님이야, 뭐야. 아니, 한서방님 뭐 한대요? 약간 더한 것 같은데요? 뭐 반찬 없잖아, 먹을 거. 조기찌개. 조기찌개 하고. 고운국 먹었어, 서울에서? 어, 먹었어. 맛있던데? 엄마가 보낸 거야? 엄마가 보낸 거야? 어? 엄마가 보낸 거야? 어. 맛있더라. 저는 그냥 엄마라고. 이제는 세대가 좀 많이 바뀌고 사위, 며느리라는 인식이 없어졌잖아요. 결혼을 하면은 딸 하나를 얻고 아들 하나를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사위도 자식 아니에요. 나는 아들이 미국에 가 있고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 아들 사위 떠나서 아들 하자 그랬어요. 아~ 엄마랑 한 게 난 좋아요. 그리고 밥할 때 햄도 좀. 햄? 햄 고구라고? 있어 햄? 소세지만 있어. 곰국 먹을 거야? 어. 야, 귀여워다 여기. 도배했어 방에? 안 했어. 그건 샀어 종이는? 벽지는? 하다가 말았어. 벽지는? 어, 벽지는 갖다 놨어. 저 방이야? 이렇게 잘 물어봐요. 어, 신기하다. 궁금한 것도 많고. 어, 야 진짜? 정말 특이하다. 이해 못하겠어 나는. 저 벽지 내가 해야 돼? 발라야 돼? 어. 진짜? 저 잘못하면은 다 뜨는데 벽지가. 아니 아들 같기도 하고 쉽게 누르는 거지 않아? 말하는 건 좀 남편 같기도 해요. 발을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엄마랑 막내 아들. 한소장님보다 한순이네. 좀 잠이 많아요, 저희 남편이. 그래서 아~ 어리잖아요. 네, 아침까지도 자고 저는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. 뭐? 피부를 피우고 날 때 좀. 멀었어, 아직? 어? 아직 멀었어. 아, 다 됐어. 아, 됐어. 머리 아프나. 아. 머리 아파? 어제 쌍둥이들 잠을 잘 안 자가지고. 애기 키운 지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. 그러니까, 와. 아, 옛날에는 10명씩 낳고 어떻게 살았어? 아휴. 그러니까 애 낳아봐야 엄마 마음 안 되잖아. 수영이도 애기 때 잠 안 잤어? 잠 안 잔다는 것보다 더 자주 깨. 자주 먹고 자주 싸고. 뭐든지 자주. 똥도 나만큼 싸는 것 같아. 조그만 게. 어. 그래도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애들한테. 애기 안 보고 못 알아내고 왔어. 어? 애기 안 보고 못 알아와. 아, 또 우리 엄마 또 봐줘야지. 진짜 나 혼자 내려온 건 처음이다. 그렇지. 아, 여기 한 달 정도 있다 가면 안 돼, 혼자? 얼마 전에 애기들이 태어나가지고 네. 저 애기들 보느라고 좀 피곤했었는데 좀 쉬다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반찬 넣으면 돼. 반찬 맛있겠는데? 소금. 대박이다. 그런가요? 밥 먹고 설거지는 엄마가 하겠지. 와. 내가? 어. 황당했죠. 이렇게 보면 철이 없는 것도 같고 아직은 조금 더 세월이 가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도 제가 갖지요. 아이고. 귀엽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도 좀 약간 황당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? 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더러? 와, 또. 제 입엔 입맛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오면 거의 나가서 사 먹는 일이 더 많거든요. 짭짤하네. 딴 건 모르겠고 조기인지 멸치인지 모르겠어. 그래서 조금 해. 맛이 있다고 해서 적더라고. 나 거북 안 먹어. 나 거북 안 먹어. 내가 먹어. 내가 먹어. 내가 먹어. 간이 안 맞아요. 왜 안 먹어요? 이 장면서부터 불안해지는데요? 보통의 사회들은 주는 대로 다 먹잖아요. 안 돼요. 자기가 먹기 싫은 거 안 먹는다고 그래요. 네, 아침 차려놔도 배 안 고프면 안 먹는다고 딱 얘기해요.
우리 박 선수님의 스킬적 좀 한번 볼까요? 오랜만에. 전에 돈 많이 갖고 왔어? 네?